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전문상담 교사의 인천 지역에 합격한 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해요. 시기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두 달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인천광역시에 합격을 했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공이랑 교육학 직강을 왕복 3시간인데, 그냥 참고 잘 다녔고요. 그리고 초수였고, 올인이었습니다. 일단 상반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2월에는 저는 이제 일을 2년 동안 하다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최대한 나에 대한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약간 오바를 해서 처음부터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기준을 높여놓은 게 나중에 쭉 이어지다 보니까 후반기에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영 교수님의 가장 큰 커리큘럼의 장점이 관리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교육학 직강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학 데이라고 해서 직강을 듣고 바로 복습을 하는 올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전공에만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는 이제 저번 주에 나갔던 내용을 쑥 한번 본 다음에 3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딱딱딱 배치를 했고, 금요일에는 또 한번 예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살짝 그 양을 적게 해서 예습할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암기할 때한 페이지를 읽고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면 말로 해볼 수 있고, 혹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있으면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종이에 한번 써보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요일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수요일날 어떤 공부를 했지 하고 안보고 한번 떠올리고, 저 떠올리지 않아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책을 보고 확인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 2월은 개론서를 읽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개론서를 통해서 보다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3, 4월 되면 이제 2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저는 생소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학자 이름도 많았고, 그래서 외워지지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노출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방 안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나, 독서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독서대에 이렇게 포스트잇 쭈루룩 붙여놓고 다 외워지면 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사진을 너무 안 외워지는 부분은 찍어놔요. 그래서 거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다 외워지면 바꾸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킹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 아마 전공 기출 강의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올인하신 분들은 최대한 직강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인강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셔서 고생을 했거든요. 이게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직강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문제는 꼭 미리 풀어오는 게 좋은데, 저는 책을 최대한 안 보고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푸는 거다 보니까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이 너무, 이거는 모르겠다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외워보고 다시 책을 덮고 혼자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복습은 이론서와 기출을 같이 해서 확장암기를 했는데, 이때 만약에 슈퍼의 탐색기가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슈퍼의 탐색기만 이론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생의 이론을 쭉 보고, 이제 슈퍼에 어떤 게 있었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개념이랑 생의 역할 이론, 그리고 전생의 이론, 이런 거를 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조화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이유랑 틀리게 된 과정도 적어 두었는데요. 이제 기출을 이때 처음으로 시작해서 세네 번을 더 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암기가 부족했는지, 적용에 실패를 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번호 옆에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적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대랑 책맨 앞에 대본하시면 책맨 앞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포스트잇에 너무 안 외워지는 거다 이렇게 쭈루룩 붙여놨고요. 기출 문제는 이렇게 여기 밑에 빈 공간이 좀 많아요. 이제 확장 암기한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 5유월은 양이 방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권이 들어가면서 1권을 틈틈하게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로 상담 2권이 나갔다. 그러면 1권도 같이 훑어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성평가 중심으로 저는 많이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스터디에서 무작위 쪽지 인출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무작위로 뽑다 보니까 1권 내용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1권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기출 강의는 계속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문제풀이 많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론을 최대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게 될 과목을 복습을 먼저 해요. 이게 강의 예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풀이를 복습을 하는데, 틀린 문제 플러스 맞춤 문제 모두. 그리고 이론서를 한번 펴보고 확장암기를 아까처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강의 복습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진도를 다 같이 따라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 방법은 아까랑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강의랑 비슷하게, 내가 이런 밑에다가 어떤 것 때문에 틀렸는지 빨간 펜으로 적고, 좀 확장 이론은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은 모의고사 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 역시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이론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어요. 이를 통해서 누적 복습도 됐고, 문제 옆에 이게 어느 과목에, 어느 단원에, 누구 이론인지를 적어놨어요. 모의고사가 무작위로 그 단원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 밑에 빈 공간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이때쯤 되면 암기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내가 암기한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백지 인출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서를 계속 돌리는 게 중요한데, 이때 한 끗을 주시니까 한 끗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D-Day 100일부터 6, 3, 2, 1의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상의실을 6일 동안 돌려보고, 그 다음에는 성격심리 6일 동안, 이런 식으로 쭈르륵 7과목을 돌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의실 3일 동안, 성격심리 2일 동안, 이런 식으로 쭈르륵 돌리면 100일 동안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3부터는 저는 한 끗을 같이 활용해서 좀 새로운 책으로 환기시킨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은 마지막까지. 그래서 기출 경향이 이때는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텐데, 이름이 만약에 몇년 전에 언급된 적이 있다 이러면 개념, 효과, 가능성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해두고, 만약에 이런 게 이미 나왔다 하면은 이제 지문이랑 같이 출제돼서 좀 심화돼서 응용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내용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7월, 8월에 문제풀이 반에서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다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심리 검사가 약했기 때문에 심리 검사만 다시 한번 뽑아서 보거나 풀어보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3권이 아무래도 출제됐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방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문풀반에서 출제된 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던 공부법은 일단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단거나,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개론서랑 인터넷 자료를 참고를 해서 참고 내용을 포스트잇에 작성해서 그 이론서의 부분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한 끗, 문풀, 모고, 기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서 해당 부분에 저는 계속 누적해서 추가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로 정보 수집 시 위점, 그럼 그 밑에 기출 2009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이 나왔는지, 왜냐면 이런 지문이 다시 한번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개념을 확장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개념 비교라고 해서 저는 좀 유사하거나 반대돼서 좀 헷갈릴 것 같은 내용 같은 걸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유사 개념을 같이 외워놓고 출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 틀릴 가능성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슈퍼에서 진단 대신 평가를 중시했다. 그럼 거기에다 이렇게 반대되는 화살표를 하고 보디는 진단을 중시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헷갈려서 틀린 내용은 저는 계속 그 옆에다가 V 표시를 계속 해놨고요. 좀 이게 한 글자로 틀리는 경우가 이제 문제풀이 반에 들어가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슈탈트 기법에 상전 하인 기법을 상인 하인 기법 이런 식으로 적은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문제로 한 글자로 틀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적었다. 그냥 같이 적어놨어요. 또 실수 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교재 속 미니 구조화라고 해서 저는 소제목 옆에 미니 구조화한 포스트잇을 같이 붙여놨어요.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 16가지 기법이 있으면 몇 페이지 가량이 되잖아요. 이거 제목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포스트잇에 16가지를 그냥 다 써놓고 붙여놨어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같은 범주는 같은 색의 형광펜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특질 기준을 주황색으로 하고 특질 이름을 연두색으로 하고 내용을 노란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한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스터디 적극 활용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스터디 내용은 앞에 그 처음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거꾸로 역으로 구조화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1대1 묻고 답하기, 기출분석 이런 식으로 했고 평일에는 기상인출 스터디, 기출인증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공부인증 스터디는 이제 마음이 맞는 선생님이랑 1대1로 공부 시간을 사진 찍어서 올렸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나태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DSM 암기 스터디는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100% 통암기니까 매일매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댓글에 녹음해서 인출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공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부를 꼼꼼히 한다는 최대 강점은 살렸고요. 공부 시간을 남들보다 어쩔 수 없이 늘렸어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공부 시간을 부여해서 진도를 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저는 백지 인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두 인출로 대체를 했는데 이때는 똑같이 백지 인출처럼 구조화를 하면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부 시간 기록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해줄 수 있는 1년을 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도 같이 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좀 뿌듯하거든요. 나에게 맞는 공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단 저는 어느 장소를 가도 쭉 둘러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 옆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핸드폰 보면 좀 이 사람이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앉았고 좀 저는 장소를 계속 옮겼고 이 장소 내에서 내가 공부가 안 된다 하면 장소 내에서도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자습실에서 전 공부가 안 되면 맨날 저 정수기 옆에 쓰레기통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시간이 지나는 걸 아니까 더 공부가 잘 됐어요. 우울한 날이나 공부하기 싫은 날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좀 널널하게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안 되면 공부 방법을 바꾸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읽는 공부를 했고요. 평소와 좀 다른 펜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게 불안한다는 게 저도 진짜 굉장히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인데 불안한 걸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중심을 뺏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 선생님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나누었고요. 오고 갈 때마다 저는 암기카드 안 봤어요. 합격하는 상상만 했어요. 그리고 불안할 때는 짧은 일기를 썼고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을 했고 좀 큰 스트레스를 일으킬 것 같은 사건은 안 만들었어요. 나의 생활에 좀 큰 변화? 만약에 남자친구 없는데 남자친구를 만든다?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발표는 끝났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화가 고흐의 글귀인데 이게 수험 생활할 때 되게 마음을 많이 대변해 주더라고요. 이게 배경화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노력하다가 나태해지고 조급해지고 절망에 빠지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노력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